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11일째예요. TV를 보고 하루를 시작해요. 과연 내일 날씨는 맑고 화창할 거예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야 물뿌리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오는 어떤지 봐요. 오는 조금 좋아요. 자, 이제 집 밖으로 나가서 물을 줘요. 물을 주기 전에 이 구리 광석도 용광로에 넣어요. 그리고 구리 광석을 그 구리 주괴로 만드는 동안 이렇게 밭에 물을 줘요. 아, 물뿌리개가 작아서 이렇게 물을 주는 게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아, 비가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제 밤에 그 요정이 제 밭에 왔다 가서 이 파스잎이 벌써 자랐어요. 그리고 이 야생 씨앗에서 야생 고추냉이가 자랐어요. 그리고 완두콩도 다 자랐어요. 맞아, 물을 줘요. 구리 광석을 하나 더 만들고, 구리 주괴를 하나 더 만들고,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편지를 안 읽고 빨리 호수에 가서 낚시할 거예요. 제가 토요일,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내일 모레는 토요일이에요. 목, 금, 토. 이 토요일에 제가 돈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일은 안 하고 이렇게 밭에 물만 주고 계속 낚시할 거예요. 알겠죠? 오늘 수확한 이 고추냉이와 파스잎들은 전부 팔 거예요. 이건 제가 먹을게요. 낚시하러 왔어요. 그러면 오늘 낚시 시작. 낚시 끝. 자, 오늘 낚시를 하면서 보물상자도 같이 낚아서 다이아몬드, 뭐 닷, 그리고 쌀, 새싹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요. 집에 왔어요. 상자에 물건들을 정리하고 물고기들을 전부 팔아요. 그리고 제가 쌀, 새싹이 10개 있어요. 이 쌀, 새싹, 아, 지금 12시예요. 이 쌀, 새싹도 심다가 기절하진 않겠죠? 자, 쌀, 새싹 심어요. 자, 여기 호미로 땅을 파고.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이 쌀 두 개는 그냥 내일 심어요. 내일. 그러면 쫑이 잘 자. 오늘은 이만 잠들어요. 농사 레벨 업 했고 낚시 레벨 7이에요. 오케이. 11일째는 예스. 4510 골드 벌었어요. 12일째. 오늘은 일찍 자서
체력이 좋아요. 힘이 많아요. 그리고 날씨를 봐요. 내일 날씨도 맑아요. 그리고 내일은 달걀 축제를 할 거예요. 달걀 축제. 9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마저 농사 지어요. 오늘도 물 뿌리기 전에 구리 광석부터 또 만들고, 그리고 물 뿌리개로 물 뿌려요. 그리고 어제 못 심은 쌀 새싹도 2개 마저 심어요. 그리고 오늘은 감자가 다 자랐어요. 감자를 수확했어요. 오늘 수확한 감자를 다 팔아요. 그리고 오늘 낚시하러 가기 전에 수제 에너지바 비상용으로 하나 만들어요. 이제 오늘도 낚시하러 가볼까요? 쫑이 안녕. 이제 낚시하러 가요. 아, 낚시하러 가기 전에 지금 미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들려서 미끼를 사서 갈 거예요. 바닷가에 왔어요. 미끼를 25개 사요. 그리고 호수로 가서 낚시해요. 호수에 왔어요. 호수에서 낚시 시작. 낚시 끝. 미끼를 와딱다 썼어요. 미끼를 모두 다 썼어요. 내일 다시 사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전부 다 꺼내요. 낚시를 하면서 또쌀 새싹 그리고 뭐 정동석 이런 물건들도 같이 낚았어요. 이제 11시니까 집으로 들어가요.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됐어요. 물건들 정리하고 오늘 얻은 쌀을 또 심어요. 네, 여기 심을까요? 자, 쌀 새싹. 여기 이렇게 심어요. 그 다음에 상자에 물고기를 다 팔아요. 오늘 감자하고 물고기들을 다 팔아요. 자, 그러면 1시가 되기 전에 오늘도 일찍 자요. 쫑이 잘 자. 자, 오늘은 이만 잠들어요. 채집 레벨 업 했어요. 그리고 낚시 레벨 8이에요. 오예. 12일째는 5,395 골드 벌었어요. 내일 돈을 많이 쓸수 있겠어요. 봄의 12일째 끝났어요. 그리고 13일째. 오늘은 13일째예요. 내일 날씨 일단 확인해 볼까요? 내일은 제발 비가 오면 좋겠어요. 비가 안 와요. 내일도 비가 안 와요. 약간 흐린 날씨인데 비는 안 와요. 오늘의 운세는 보통이에요, 보통. 네. 지금이 6시고. 축소를 할 수가 있네? 와, 넓다. 진짜 넓다. 아, 진짜 갈 걸. 자, 어쨌든 오늘도 밭에 물을 줘요. 화면이 넓으니까 게임이 좀더 쉬운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 이탁
트여서 보기 편해요. 네, 그리고 파스닙을 수확해요. 파스닙. 자, 마저 물을 줘요. 그리고 콜리플라워도 수확을 했어요. 오늘 마을 회관에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마을 회관, 여기 이봄 작물 꾸러미에 이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일단 파스닙은 한개 빼고, 한개 빼고 다 팔아요. 한개 빼고. 네, 한 개는 남겨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파스닙도 팔아요. 오늘 마을에서 9시부터 2시까지 달걀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농장을 정리하고 달걀 축제로 가요. 정리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딸기 씨앗을 사서 심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물을 줘요. 지금 씨앗을 안 심어요. 그런데 나중에 밤에 심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물을 뿌리면 시간이 늦으니까 지금 미리 뿌려요. 네, 다 뿌렸어요. 그리고 정리해요. 달걀 축제가 시작했습니다. 위치는 마을 광장입니다. 아직 안 가도 돼요. 쫑이 안녕. 네. 아직은 그냥 일을 해요. 쫑이가 밭에서 뛰어놀아요. 너무 귀여워요. 저는 계속 일을 해요. 길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지금 제가 힘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더안 할게요. 이제 저녁에 마을 회관에 넣을 작물을 챙겨서 마을로 가요. 달걀 축제 하러 가요. 자, 여기 사람들이 많아요. 셰인하고 인사하기 싫은데. 잠시만. 일단 그래, 여기 피에르한테서 딸기 씨앗을 살 거예요. 딸기 씨앗. 딸기 씨앗인데 제가 이걸 사려고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딸기 씨앗. 돈을 많이 모아서 제가 많이 살수 있어요. 얼마나 살까요? 25개? 아니요. 50개? 50개? 아니요. 75? 아니요. 100? 아니요. 110? 아니요. 120개. 120개 딸기 씨앗을 사요. 아, 그리고 또 돌아다녀 볼까요? 라이너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 그 누구도 나한테 별로 말은 안 한다네. 난 그저 매운 계란 요리를 먹으러 왔어. 클린트는 음식을 더 찾고 있어요. 음식은 더 없는 건가? 음식 더 없나? 자, 팸, 헤헤. 내가 펀치에 좋은 것좀 넣었어. 자, 이 펀치에 팸이 좋은 걸 넣었어요. 자, 거스하고도 인사를 했어요. 계란 프라이, 삶은 계란, 수란, 매운 계란, 전부 계란 요리예요. 자, 일단 팸이 펀치에 좋은 걸 넣었어요. 레아, 과일 펀치가 평소랑 다르게 맛있는데? 어제 팸 아줌마가 좋은 걸 넣어서 평소랑 다르게 맛있어요. 일은 중간중간 쉬워 아니에요. 쉬어 줘야. 네, 쉬어요. 아, 휴식 쉬어요.
쉬어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더 효율적일 수 있지. 얘네는 뭐예요? 너는 뭐하니? 빈센트가 다가져가기 전에 달걀을 찾아야 해요. 빈센트! 달걀 사냥을 하고 싶어 해요. 자, 여기는 에비게일. 샘. 세바스찬. 자, 여기는 헤일리. 이 축제도 괜찮지만 내가 진짜 기대하는 건 봄꽃 무도회야. 오, 봄꽃 무도회. 자, 알렉스. 난 하루에 달걀을 적어도 3개씩은 먹어. 난 4개 먹어. 자, 의사 하비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쓰러져서 돈을 냈죠. 달걀은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분으로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하루에 4개를 먹어요. 조지 할아버지, 심술이 났어요. 다들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흥. 달걀, 왜 하필 달걀이지? 이렇게. 에블린 할머니, 이 축제는 전통이 정말 길단다. 전통, 옛날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전통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우리를 연결해주지. 마니. 자, 아, 마니가 키우는 닭들을 썼어요. 윌리 아저씨. 가끔 달걀을 너무 잘 숨겨서 아무도 못 찾을 때가 있지. 자, 캐롤라인. 로빈. 봄은 참 바쁜 시기야. 에비는 달걀 사냥을 정말 좋아했어. 아, 에비게일. 드미트리우스. 인사했어요. 모험가 말론. 내가 다리가 한쪽이 불편해도 마을 축제는 절대 안 빠지지. 자, 그러면 달걀 축제를 시작해 볼까요? 달걀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 네, 시작해요. 자, 오늘 축제의 주요 행사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로 달걀 사냥이죠. 와, 뛰어요. 얘들아, 워워, 워, 진정하고, 진정해, 진정. 진정하고, 달걀을 제일 많이 찾고 상품을 가져가고 싶다면 이 힘을 아껴야 해. 그래요. 자, 다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달걀 사냥을 시작합시다. 시작. 자, 달걀을 찾아요. 여기 쓰레기통 뒤에 하나, 그리고 여기 트레일러 옆에 또 하나. 자, 이제 둘, 그리고 이 트럭 안에 하나, 그리고 셋, 그리고 여기도 풀숲 뒤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무 옆에 하나, 그리고 또 풀숲에 하나, 여기 비석 옆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무 옆에 하나. 자, 그리고 하수도 옆에도 하나. 자, 아홉.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저기도 있다. 여러분이 쓰레기를 이 정도로 열심히 줍는다면 보석의 바다에서 우리 마을이 제일 깨끗할 텐데 말이죠. 허허. 자, 이제 올해 달걀 사냥 우승자는 뉴태홍. 예스. 오, 제가 우승했어요. 와씨. 뉴태홍. 여기 상품이네. 축하해. 밀짚 모자를 받았어요. 밀짚 모자. 올해 달걀 축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달걀 축제가 끝났어요. 이제
벌써 밤이에요. 빨리, 빨리 마을회관으로 달려가요. 마을회관으로 가는데 뭐예요 이게? 라이너스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요. 조지 할아버지. 저 너구리들이 또 난리구먼. 더러운 말썽꾸러기들. 너구리들인 줄 알아요. 아, 딱 좋은 때 왔구먼, 아가야. 이 늙은이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겠나? 저쪽에 가서 너구리들 좀 쫓아줄 수 있겠나? 고맙네. 겁좀 많이 줘서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주게. 아, 근데 너구리가 아니라 라이너스 할아버지예요. 라이너스 할아버지가 당황해요. 아, 나였다네. 미안하구먼. 라이너스 할아버지가 여기서 뜨끈하고 신선한 음식을 많이 찾을 수 있네.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낭비라고. 라이너스 할아버지는 집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 생각하는가? 잘못됐다 생각하는가? 자, 1번. 네, 역겨워요. 역겨워요. 이거고. 자, 2번. 아뇨, 아뇨. 음식이 낭비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3번. 네, 불법이에요. 불법. 여긴 조지의 사유지라고요. 조지 할아버지 집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4번. 아니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요. 일을. 일자리를 구해서 남에게 빌붙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단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또 아니에요.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잘못되진 않았지만, 아니요, 아니요, 잘못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서 남에게 빌붙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좋게,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해요. 좋게. 아니요, 아니요. 음식이 낭비되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고맙네, 유태웅. 자네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일 줄 알았지. 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네. 누구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요. 집에 가도 좋네. 다시는 조지의 쓰레기통을 뒤적이지 않겠네. 이 쓰레기통을 뒤적여요. 근데 뒤적이지 않겠네. 조지의 쓰레기통을 뒤적이지 않겠대요. 너구리는 잘 퇴치했다고 말해주게나. 그런데 라이너스 할아버지가 이젠 스타드롭 쓰레기통을 뒤져요. 아, 거스가 알았어요. 기다려. 무서워요. 라이너스 할아버지가 떨어요. 라이너스, 뭘 했는지 난 알고 있어. 음식이 필요하다면 얘기해. 펠리콘 마을에서 누군가 굶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여기 주키니 프리터 한 바구니야. 꼭내 매콤한 마리나라 소스에 찍어 먹고. 저도 주세요, 거스 아저씨. 맛있겠다. 여기 가져가. 저도 거스 아저씨가 볼때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나요? 자, 일단 빨리 마을회관으로 가요. 마을회관으로 가는 길에 밀짚모자 한번 써봐요. 자, 마을회관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두루마리에 봄 작물들을 넣어요. 파스닙, 완두콩, 콜리플라워, 감자, 꾸러미 완료.
꾸러미 완료. 보상은 성장 촉진제예요. 성장 촉진제. 성장 촉진제를 쓰면 딸기가 더 빨리 자라요. 더 빨리 자라요. 자. 꾸러미 하나를 완성해서 이제 다른 번들이 열려요. 여기 보일러실 번들이 열려요. 그런데 저 보일러실은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빨리 집에 가요. 자, 집에 와서 성장 촉진제를 먼저 뿌려요. 자, 빨리. 많이 뿌려요. 다 뿌려요. 다 뿌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딸기를 심어요. 딸기 씨앗을 다 심어요. 다 심었나? 자, 그리고 이 정도 이것들은 남겨둬요. 그리고 오늘은 이만. 아, 딸기 씨앗은 상자에 두고. 오늘은 이만 자러 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빨리 끝났네요. 쫑이가 제 침대 위에서 자고 있어요. 잘자, 쫑아. 잘 때는 이 모자도 벗고 신발도 벗고 이 잠바도 벗고 바지도 벗고 자, 그리고 자요. 편하게 자요. 오늘은 이만 잠들까요? 네, 잠들어요.